안녕하세요. 송경석 골프클럽 김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바른 몸의 꼬임과 그에 따른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클럽이 없이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제 어드레스 자세를 하신 다음에 양팔을 가슴에다 이렇게 X자로 하시고 반드시 어드레스 자세처럼 등은 반드시 펴주시고요. 무릎도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하체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시고 상체만 그대로 이렇게 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무릎에 힘이 실리면서 상체와 하체가 이제 꼬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체를 많이 꼬기 위해서 하체까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돈다면 이건 상하체의 꼬임이 아니라 그냥 상하체가 같이 회전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파워가 저장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체를 최대한 고정을 하시고 상체만 이렇게 꼬아주시고 반대로 다운스윙 하실 때는 상체는 좀 놔두시고 하체만 먼저 회전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상체가 따라오는 이 연습을 틈나실 때마다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스윙